한파가 맹위를 떨치던 지난 1월, 포항에선 좀처럼 볼 수 없던 긴 차량 행렬이 도로를 점거했습니다. 바로 1가구 1인 이상 코로나19 진단검사 때문인데요. 과연 여기에 얼만큼의 비용이 들었을까요? 올 상반기 포항의 또 다른 이슈였던 주소이전 지원금. 1인당 30만 원을 준다는데, 그렇다면 여기엔 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을까요? 그 밖에도 크고 작은 사업에 쓰이고 있는 포항시 예산. 지난 반년 동안 제대로 잘 썼는지 시시콜콜 택시가 중간 점검 들어갑니다. 오늘 시시콜콜 택시는요, 스페셜 MC와 함께합니다. 포항 MBC 강민지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셜 MC 포항 MBC 아나운서 강민재입니다. 제가 시시콜콜 택시 항상 내레이터로만 참여를 하다가 이렇게 또 현장에 나와서 같이 뵙게 되니까 또 새롭고 기대되고 그러네요. 그래요. 목소리로 우리 택시와 함께 했지만 사실 뭐 뉴스로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함께 했고 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반갑게 봐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멋진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시간이 정말 요즘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벌써 7월 중순에 접어들었고요. 쏜살 같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다 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왠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예산 점검을 한번 했었는데요. 벌써 반년이 흘러서 오늘 그 중간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올해 포항시 예산이 무려 2조가 넘는 빅 예산이라고 저희가 올 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예산이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중간에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스페셜 MC가 있다면 스페셜 게스트가 있어야겠죠. 포항시의회 박희정 의원님 오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올 초에 보고 올해 지금 수개월 만에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저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시의원 의정활동이라는 게 사람 만나는 일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네.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박희정 바람과 함께 사라졌냐. 어디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 정도인데요. 그래도 중간중간에 매달 임시회가 열렸고요. 네. 지난 6월에는 결산 승인, 행정사무감사 등을 하는 정례회를 하느라고 조금 바빴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래도 시의원은 시민들을 자주 만나는 게 일인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는 아쉽긴 하시겠어요. 대신 전화를 엄청 했죠. 전화가 뜨끈뜨끈해질 정도로. 네. 또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기관에 관련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제가 뉴스에서 많이 전하기도 했는데 사실 좀 전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좀 시민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참에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사전적으로 좀 정의를 하면은요, 포항시 의회가 포항시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1년 동안 일을 하고 나면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는 한번 받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9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의회가 포항시를 상대로 여러 가지 이제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시정 조치 사항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것을 포항시로 보내면 포항시는 그것을 즉각 조치를 하고 포항시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법적으로 딱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9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요, 굉장히 많이 좀 버거운 측면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부서가 15개, 읍면동 29개, 지방공기업 하나, 출자 출연기관 하나, 위탁기관 4개, 그거를 짧은 기간 안에 하다 보니까 솔직히 수박 겉할 게 아니냐. 그렇죠. 이런 지적도. 포항시 예산이 2조가 넘는 예산, 또 이렇게 넓은 방대한 양을 9일 만에 끝낸다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빠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요, 1년 내내 자료를 축적하고 공부를 해야 하고 그런 상황이죠. 뭐 집행부는 좀 피해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특히 첫날 감사 일정에 걸리는 것은 네. 좀 피해가자. 왜냐하면 첫날에 의원들이 제일 파이팅이 넘치거든요. 저도 첫날에 제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틀, 사흘 지나가다 보면 체력적으로 한계가 좀 오고 좀 아무래도 강도가 또 살짝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건 옛말이다. 이제 매는 좀 나중에 맞자. 이렇게 해서 감사 일정 짤 때 물밑 작업이 치열하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행정 사무감사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가계부 써놓은 거를 잘 썼는지 뭐 어땠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겠네요. 물건을 제대로 샀는지 안 샀는지도 봐야 할 테고 우리 재산이 그대로 있는지도 봐야 할 테고 근데 사실은 저희가 행정 사무감사를 하려면 4월 달에 네. 그 감사 자료를 요구를 하는데요. 그때 요구해서 나오는 자료에는 뭐 사실 좋은 내용들이 많이 없습니다. 네. 의원들이 추가로 자료를 확보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얼마나 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행감의 성과가 달라집니다. 맞아요. 사실은 또 시의원들께서 목소리를 좀 크게 낼 수 있는 기간이고 또 크게 내셔야 그 다음에 예산들도 잘 집행이 될 테니까 더 큰 목소리 앞으로 기대를 해보겠고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들의 예산이 쓰였는지 사실 상반기에 포항시에서 예산으로 쓰인 것들 중에서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먼저 주소 이전 지원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쓰였나 결산은 잘 되고 있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효과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편성 금액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작년 연말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대학생들만 대상으로 하겠다 이래서 네. 6억을 편성했었고요. 올 초에 들어와서 이제 범위가 이렇게 넓어집니다. 이제 조례도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추경 예산 편성할 때까지 중간에 이제 빈 공백이 생기면서 예비비로 16억 7,5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1차 추경에서 50억을 편성해서 지금 편성 금액만 72억 7,500만 원. 72억 7,500만 원이요? 꽤 많은 금액인데. 엄청 들어갔네요. 인구 50만을 지켜야 한다는 어떤 절박함에서 출발을 네. 했는데 네. 사실 효과 측면에서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 4월 말까지는 순 증가한 인구가 2020년 12월 말 대비하면 네. 1,187명이었어요. 근데 5월 들어서는 전달 대비해서 523명이 감소를 하면서 664명이 증가한 결과로 딱 남았고요. 이 6월 말에는 5월 말 대비해서 54명이 증가해서 현재 포항시 인구가요 50만 3,634명입니다. 51만 도달에 성공하지는 못한 거네요. 여튼 일단 50만을 넘어서면 네. 51만이라고 하고, 표현은 하니까요. 약간 턱걸이 같은 느낌으로 그러면은 한 사람당 이게 주소 이전 지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30만 원. 30만 원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30만 원씩.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가지고 계시다가 네. 포항시로 전입하신 분들에게는 3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민재 씨가 포항시 입사가 지방으로 네. 오래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혹시 주소 이전 지원금 받았어요? 제가 안타깝게도 올해가 아니라 턱걸이로 작년 12월 23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주일 차이로 받질 못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걸 한 2, 3월쯤에 알게 됐는데 또 1월 1일 이후에 이전한 사람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결국 못 받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빠지는 겁니다 지금. 아, 이렇게 아쉽네요. 저도 그러게요. 포항시 북구에서 남구로 수교지로 옮겼는데 그건 안 주죠? 아, 그건 너무 억지 아닙니까? 네. 이 부분이 아니, 사실, 네. 사실은 가장 그 이 정책의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데요. 어떤 거? 저희가 이제 집토끼, 산토끼라고 표현을 네. 하는데 태풍이 불어도 포항을 지키셨던 분, 지진이 와도 포항을 지키셨던 분들에게는 한 푼도 못 드리고 있고 오랫동안 다른 지역에 네. 계셨다가 오시는 분들은 30만 원을 드리니까 포항시는 집토끼를 잘 지켜야지 왜 산토끼한테만 투자를 하느냐 이런 비판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런 부분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어요. 충분히. 네. 특히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당장은 주소를 옮겨가지고 우리 포항에 주소 갔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뭐 취업도 할 수 있고 졸업 이후에 다시 또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이게 사실 뭐 너무 단기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었더라고요. 이 정책 시행한 이후에 포항시로 전입한 연령층을 전부 분석을 해봤었는데요. 네. 사실 20대가 가장 많았지만 또 기대만큼은 아니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주택 청약 네. 굉장히 사회적 이슈잖아요. 네. 수도권이 집이었던 학생들은 주택 청약 날짜들 기간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실제로 포항으로 이전을 하지 않았고요. 포항으로 이전한 학생들은 졸업하면 떠나죠. 그렇게 되면 결국 빠져나갈 숫자 이렇게 결론이 나기 때문에
20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이 많았던 게 사실이고요. 더 큰 문제는 30대죠. 네. 2016년 1월 말 7만 1,104명이던 30대가 올해 6월 말에는 5만 8,388명, 12,700명 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왜 빠져나갔을까?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30대는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네. 그런 세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일자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결국 이런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들이 좀 적극적으로 네.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뭐 정부나 국회하고 네. 적극적으로 좀 협력을 해서 비수도권 지역은 대도시 특례를 45만이나 40으로 낮추는 그런 것들을 협의를 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일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대도시 특례가 50만으로 지금 정해져 있죠. 차라리 이 부분을 낮추는 게 더 현실적이라는 방안은 굉장히 공감이 되네요. 왜냐하면 사실 포항시의 노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지역의 인구 유출은 어쩔 수 없는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좀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주소 이전에 대한 캠페인을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중장기적 대책, 그 대책 중에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일자리 창출 정책 어떤 부분을 내놓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일자리 정책을 여러 가지 세우고 있는데요.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방향에서는 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배터리 빅3 기업 그 투자 지원을 계속하겠다 네. 이런 정책도 있고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블루밸리 국가산단 네. 여기에 기업 유치를 많이 하겠다. 그리고 강소 연구 개발 특구를 육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현재 추진 중이죠. 제가 설명드린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는 R&D고 인큐베이팅 사업이고 그렇거든요. 네. 포항시가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이제 성과를 내려면 산업화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인큐베이팅이라는 단어가 뭔지 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왜 인큐베이팅만으로는 또 부족한지 그것까지 더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을 인큐베이팅 한다는 것은 어떤 과정이냐 하면요.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예를 좀 들면은 관련해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면 이 소프트웨어가 상용화 갈 때까지는 어떤 특허와 관련된 기술을 굉장히 많이 연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그 과정에 있는 기업들이 특허까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근데 거기서 특허가 나오고 상용화가 되고 나면 그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제품 생산들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 생산과 관련된 공장이나 어떤 기업들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과 함께 쫙 연관이 되면 그게 산업화가 되는 겁니다. 계속 뭔가 키워내기만 하고 꽃을 피우지 않는다면 그건 성과가 없다고 봐야 되는데 포항시는 이게 인큐베이팅을 한 단계 뛰어넘어 산업화로 가는 그 부분에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기업들이 여러 개 생겨나면서 일자리 자체가 촘촘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대상층도 20대, 30대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소 이전 지원금만큼이나 우리 포항 시민분들이 상반기에 가장 관심 있게 보지 않았을까 하는 뉴스가 바로 있어요. 저도 이제 녹화가 끝나자마자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코로나 검사 아마 많이들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궁금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전수 검사가 이제 행정 특별 명령으로 내려졌었는데 이게 좀 행정 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나왔었죠. 전수 검사 검사 기간이요. 2021년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열흘간 진행이 됐었고요. 네. 검사 인원은 18만여 명 정도 됐었습니다. 예산은 27억 정도 투입이 됐고요. 27억에 18만 명. 그러면은 사실 포항 시민분들은 그래도 나름 많이들 참여를 해주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서울뉴스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논란거리들이 많았어요. 특히 예산에 대해서 이게 지금 다 포항시 예산이냐 정부 지원금이 나오는 부분이냐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후에 이야기를 못 들었거든요.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그 밀접접촉자나 뭐 그런 분들은 검사 비용을 네. 국가가 다
부담을 하는데 전수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 관련된 협의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검사부터 시작했죠.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질병관리청에서 14억 3,700만 원, 그 51.5% 정도를 부담을 해줬고요. 나머지 금액은 이제 시비로 전부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검사를 했는데 확진자가 몇 명 정도 나왔을까요? 확진자가 44명, 2월 26일 기준으로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이렇게 증상이 있으신 분이 10명이었고 나머지 34분이 무증상자였다. 이런 무증상자를 찾은 것은 굉장히 성과였다. 이렇게 포항시가 이야기를 했죠. 정말 성과라고 또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지금도 그날 생각만 하면 아찔합니다. 왜요? 전수검사 첫날이요. 네. 비 오고 바람 불고 맞아요. 맞아. 날씨 춥고 할머님들도 나오셔가지고 기다리던 거 그 기억이 나네요. 줄이 길게 늘어서서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코로나 안 걸렸는데 여기 와서 줄 서서 기다리다가 코로나 걸리겠다. 맞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이게 처음에는 그 의무검사다. 안 받으면 과태료를 낸다. 네. 막 이렇게 알고 계시다가 나중에는 아니다 과태료 안 낸다. 막 이렇게 되니까 많은 시민분들이 이제 좀 물어보려고 시에다 전화를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전화를 안 받고 콜센터는 콜센터대로 연결이 안 되고 이래서 민원이 정말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종합을 하면 한마디로 그냥 준비 부족. 예, 이게 가장 큰 문제였고요. 시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어떤 강제적인 행정명령이었는데 이것이 너무 남용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27억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 예산 관련해서 의회랑 제대로 협의를 했느냐? 아니다, 그렇지 못하다, 패싱됐다. 뭐 이런 논란들이 계속 있었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부분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산이 27억, 14억 정도는 이제 지원을 받을 거고 그러면 13억은 포항시 예산으로 이제 꾸려나가야 될 건데 이 부분은 어디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예비비로 충당을 합니다. 예비비요? 저희 예산 중에 재해 재난 목적의 예비비가 있고 일반 네. 예비비가 있는데 이번 코로나 검사 비용은 재해 재난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고요. 1차 추경을 하면서 사실 100억 정도로 편성을 더 했었습니다. 당초에 100억 했다가 네. 이번에 100억 추가해서 총 200억인데 그 비용으로 이 검사비가 나갈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주소 이전 관련된 16억 7,500만 원은 28억밖에 편성돼 있지 않던 일반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비잖아요. 만일의 사태에 준비하고 있는 비용인데 근데 이제 좀 있으면 태풍의 여파도 있을 거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이 예비비 부분에 대한 걱정이 좀 있을 것도 같거든요. 일단 추경 통해서 재해 재난 관련 예비비는 조금 더 그 확보를 해뒀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문제는 예비비 지출이 작년 올해 엄청나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예비비는 사후에 승인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의회의 심사권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좀 있는 예산이고요. 이게 결산 때 하다 보니까 또 기간이 2020년에 쓴 거를 2021년 6월이나 뭐 그때 네. 결산을 최종적으로 하다 보니까요. 지금은 예비비 이렇게 쓰면 안 돼 라고 하지만 그때 가서 뭐 다 지난 일인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비비처럼 어디에 쓸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항목에다가 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걸 풀예산이라고 하던데 이 풀예산이 정확히 뭔가요? 요즘 지방재정법에서는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만 여전히 관행적으로 남아있는 비용인데요. 포괄사업비라고도 하고 재량사업비라고도 해서 예비비랑 비슷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름부터가 벌써 뭔가 좀 특정지지 않네요. 포괄사업비 그리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재량사업비. 재량사업비. 재량 거 쓴다? 네. 그 말이 진짜 무서운 건데 네. 그래서요? 예비비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체육시설을 예로 좀 들면요 저희가 뭐 실내체육관 수리하는데 얼마를 드리고 트랙을 교체하는데 얼마를 하고 이런 구체적인 예산들이 예산서에 쫙 잡혀 있는데 실제로 뭐 체육시설 관리하다 보면 갑자기 수도꼭지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요만큼 어떻게 홀이 생겨서 메꿔야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그 일일이 예산을 다 편성해 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 이런 식으로 딱 편성을 해 놓는데 문제는 그렇게 편성을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와는 상관없이
더 다른 일을 해버리는 사례가 자꾸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한 가지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 민간 경상 사업 보조,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이렇게 두리뭉술하게 잡아놓은 예산들이 선심성, 특혜성으로 흐를 수 있다라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풀 예산은요, 예비비는 사후 승인이라도 받지만 네. 풀 예산은 저희가 목록을 따로 요청해서 받아보지 않으면 어떻게 결산이 됐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이래놓고 뭐 이렇게 포항시가 나 이 단체 좀 도와주고 싶어서 슬쩍 줘도 의회가 일일이 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 버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감사를 하고 있는데 좀 잘 안 되고 있죠. 네, 또 마침 포항시에서 풀 예산 문제가 지금 굉장히 핫한데요. 이제 며칠 전에 제가 또 데스크에서 전해드린 내용인데 포항시 곤륜산 패러글라이딩 사업이 또 풀 예산과 관련이 있다 이런 내용을 전달을 해드렸는데 또 마침 박희정 의원님께서 또 그 문제 제기를 해주셨어요. 그 활공장을 맨 처음 조성할 때는 인도 개설할 때 8천만 원, 그걸 포장하는데 3억 8천 이상의 예산을 쓰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진행됐던 사업인데요. 네. 작년 추경 예산 심사를 할 때 갑자기 면허 시험장을 짓겠다. 이걸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부지도 조금 더 확충을 하고. 근데 예산 심사 과정에서 그게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의 예산 투입이 없는 줄 알았죠. 의회에서는. 그런데 제가 우연히 그 관련 내용을 발견하게 됐는데 면허 시험장을 짓고 또 부지를 추가 조성하기 위한 실시 설계 용역을 풀 예산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담당 부서에도 이 풀 예산과 관련된 리스트에 그 항목이 없었고요. 다른 부서의 풀 예산을 썼다고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다른 부서 목록에도 제가 한번 봤더니 또 없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비용으로 했는지 지금 이거는 좀 심각하게 찾아봐야 되는 상태고요. 또 다른 문제는 부지 확장을 하고 면허 시험장을 짓고 하는데 2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었는데 이런 정도의 사업을 하려면 사실 거쳐야 되는 사전 단계가 많습니다. 뭐 투자 심사도 좀 해야 되고 이걸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도 좀 넣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끝내고 나서 실시 설계 용역을 해야 하는 과정이 정확한 과정인데 그거를 딱 무시하고 설계부터 했다. 이 부분도 굉장히 포항시가 잘못한 부분이고 의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좀 완전히 무시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결론이 납니다. 관행이란 이름으로 이게 지속이 되는 것 같다라는 이유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왜 자꾸 없어지지 않고 지속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의회의 책임도 큽니다. 네. 이 풀 예산이 사용될 때는 거의 대부분 민원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다가 급한 민원을 받았는데 약간의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다음 예산 편성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담당 부서에 풀 예산 좀 있지 그 좀 쓰자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급하게 또 써야 될 순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최소화시켜서 아끼고 아껴서 써야 되는데 이제 그런 요구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늘어나다 보니까 좀 엉뚱하게 사용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하고 포항시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 오늘 2021년 포항시 예산에 대해서 중간 점검을 저희가 해보고 있습니다. 올해 포항시 예산이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빅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사실 이게 커진 데의 이유 중에 하나가 지진 피해 지원금이 국비 3천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 또 이 지진 피해 지원금이 국비 3천억 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지방비로 750억 원이 매칭이 됐다고 해요. 그래요. 이 부분 때문에 앞서서 우리 박 의원님께서 포항시 부담금을 지방채로 충당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걱정을 좀 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또 그런 소식은 안 들리더라고요. 당초 예산의 일부 금액을 매칭한 이후에 나머지 못한 400억을 이제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었는데 네. 올해 1차 추경 예산 심사를 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안 했더라고요. 와 정말 수고했다 그리고 네. 칭찬을 했는데 포항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더라고요. 재산을 판다고요? 자산을 매각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매각 비용의 세입이 많지 않았습니다. 네. 2020년 당초 예산 기준으로 하면 50억이 편성돼 있었는데요.
올해 2021년 포항시 당초 예산에서는 406억 5천만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근데 1차 추경 때요, 688억 원을 더 편성을 해서 1094억 5천만 원 재산 매각대금만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마어마한 재산을 파는 거죠 지금. 굉장히 크네요. 네. 네. 일반 산업단지도 팔고요. 네. 민간공원에 들어가는 부지도 팔고요. 그 송도동에 있는 일부 남아있는 땅들도 팔고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도로 예정해놨다가 못한 거, 공원 예정했다가 못한 거 그런 것도 팝니다. 그리고 도로 만들고 나서 짜투리 땅도 팝니다. 다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 계획대로 팔릴 것인가, 가장 큰 우려입니다. 그 부분이. 왜냐하면 산업단지나 민간공원 같은 경우에는 덩치가 커서요. 어떻게 보면 쉽게 팔릴 수 있습니다. 사갈 사람들이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도로를 만들고 짜투리 땅인 경우에는 대부분 그 인근에 계신 분들이 사가야 됩니다. 그런데 경기가 엄청 나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사가실 비용이 이분들한테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계획대로 팔리지 않으면 세입과 관련한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지방세가 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단기 차입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가 가정에서 빚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대출을 받을지 아니면은 땅이 조금 있으면 땅을 조금 팔아가지고 이 빚을 메꿀지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게 공유 재산이잖아요. 포항시 자체의 재산인데 이런 부분들을 팔음으로 해서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 같은 거는 또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또 되거든요. 내 재산을 팔아서 네. 이자가 많은 어떤 빚을 갚는다면 이자를 줄일 수 있으니까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포항시는 공유 재산을 매각해서 네. 방금 말씀드린 지진 피해 지원금 뭐 이런 데 써야 하거든요. 빚을 갚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빚은 빚대로 남고 재산은 재산대로 팔고 이런 상황인 거죠. 네, 지금까지 저희가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쭉 해봤는데요. 사실은 이 예산만큼 중요한 게 또 결산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지출이 다 끝난 이후에 심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김빠진 사이다 뭐 이런 상태의 심사가 좀 이루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 같은 부분들을 좀 꼼꼼히 보면 아 내년 예산에서 어느 부분을 좀 삭감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보이죠. 네, 정말 그 필요한 곳에 예산을 잘 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을 잘 썼는지 검사하는 결산도 정말 예산 못지않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하나 빼놓을 수 없죠. 다 중요한데 이렇게 되니까 의원님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돼요. 우리 포항시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요? 전망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아이고, 왜요? 포항시는 현재 지금 지방세 세입 상황이 나빠져서 내년에 다시 또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지 않나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허리띠를 어떻게 잘 졸라맬까? 이게 내년 예산에서도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만만치 않은 상황인 거는 분명하네요. 네. 네. 그렇다면 정말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좀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아, 시시콜콜 택시 프로그램이 정말 노선 프로그램이구나. 예, 항상 감시하겠다 하시더니 이렇게 중간 점검까지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네. 사실 의회도 누군가의 견제와 감시 받아야 하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이 그 역할을 좀 충분히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봐주시는 것만큼 의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무서운 건 우리 시민분들이잖아요. 네, 정말 우리 포항시 또 포항시 의회 역시 우리 시민분들이 무섭구나 생각하고 앞으로도 하반기 가계부 잘 써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부를게요. 끝까지 판다. 그렇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